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기충입니다. 자, 오늘은 인터넷으로 뭘 먹어볼까 하고 찾아보다가 처음 보는 제품이 있어서 주문을 해봤는데요. 바로 꼬리 족발입니다. 자, 돼지 꼬리인데요. 꼬리면 꼬리고 족발이면 족발이지 꼬리 족발이 뭐냐면요. 돼지 꼬리를 족발처럼 요리를 한 겁니다. 사실 저는 그 돼지 꼬리 요리하면 꼬리곰탕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맛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했고요. 천왕 족발이라는 업체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350g에 6,5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배송비는 3,000원 있었고요. 추가로 참깨가 들어있고요. 초고추장이 있습니다. 새우젓이 있고요. 쌈장이 있고요. 자, 그리고 후식 먹으라고 눈알 사탕이 3개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군고구마가 들어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 고구마도 고구마인데 정말 감동받았던 게 여기 보시면 자필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업체에서도 그 편지를 많이 받아봤지만 대부분 인쇄물이었거든요. 요건 순수한 자필 편지입니다. 요런 업체는 잘 돼야 돼요. 정말 칭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먹을 준비를 할게요. 자, 준비를 해서 왔고요. 자, 참깨를 여기 쌈장에 조금 풀어줄게요.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새우젓에 찍어서. 자, 개인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족발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뼈와 뼈 사이의 골까지. 자, 꼬리뼈는 뼈에 붙어 있는 살이 가장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 제 취향이에요. 그렇다면 중. 자, 먹다가 조금 느끼해지면 김치 한 번씩 먹어주고요. 콜라겐 많이 있는 이 껍데기 부분이 족발 껍데기보다 훨씬 더 탱탱합니다. 여기 살코기 많이 있는 부위도 등뼈찜보다는 훨씬 더 고급적인 담백스러운 그런 맛이 있습니다. 자, 족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요거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꼬리 족발.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먹거리와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굿바이. See you again.